갑시다. 내 핵을 코일 따위라니. 언데드한테 코일은 어? 알파와 오메가. 어? 빛과 소금인 것을. 언더테가 그 어떤 살파 빌드를 한다고 한들 데스나이트가 안 나오는 빌드는 없어. 이 맵은 중앙에 딱 언덕 있는 맵이네요. 파이어 글레이브 가드와 글레이브 가드가 주력, 그리고 스켈레톤 창병이 뒤에 3기, 그리고 크립토로가 있고, 제국은 프리컴퍼니 민병대가 좀 많네요. 창병 2기, 4기 비법, 엠버 마법사? 둘. 엠버 마법사가 둘. 상대 영웅 저격을 굉장히 의식한 아민톱 제대로 들어갔고요. 이러면 프리컴베리 민병대가 먼저 필드를 좀 넣고 시작하나요? 근데 얘들 어디가? 스팀탱크 하는데 상대 크리토르는 창병이 막아주고, 게다가 데미그리프 나이트가 뒤에서 돌아오고, 아 지금 모르라인이 묶여있는 사이에 지금 양익이 완전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 영웅한테 견제 들어왔고요. 아 다시 한번 아민톡, 아민톡으로 갈게요. 봐, 그리고 프리컴플이 민병대는 어차피 근접전 능력도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고요. 근접한다고 모랄빵이 나진 않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바로 상대 군주 저격 데미르프 나이트가 상대 군주 지키려는 병력을 막아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레이브가드들이 중앙에서 이제 좌익으로 합류를 하고, 크립토로들과 우익은 싸움이 거의 끝났고, 지금 중앙 싸움은 아 지금 언데드 군주가 거의 다 받아놨습니다. 아 죽었습니다.
이러면 할 게 없죠. 여기서 대단한 스팀탱크 한 대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이쪽은 폐주를 시켰는데 이런 게 이제 종족에 따라서 덱을 선택하는 아 지금 아민톡의 중앙 병력이 너무 많이 묶였어요. 교전 시작 전에 왼쪽이 거의 기병한테 갈리고 시작해서 이제 이쪽 라인 무너지면 끝이죠. 아직 이쪽은 생생하긴 한데 이제는 어 그래도 지금 군주 없이 잘 싸웁니다. 스켈레톤 참병 세 무리가 달려드는데 스팀탱크를 잡기는 좀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게다가 지금 프리캠프니 민병대가 뒤에서 딜을 해주고 있고 데미그리프가 글레이브 가드 마무리 해주고요. 일단 힘싸움에서는 분절할 수 밖에 없는 게 영웅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핀 3마리 까지 태운 영웅진이라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당연히 힘싸움에서 어느정도 밀리겠죠. 하지만 이쪽도 지금 쉽진 않습니다. 이쪽 싸움도 쉽지가 않아요. 팀탱크가 터지면은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살아남은 유닛들이 너무 많거든요. 생생한 유닛들이 이거 유닛 싸움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국이 이게 지금 엠버마법사 제국 부대장이 아니라 엠버마법사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뒷심이 밀리네요. 뒷심이 상대 영웅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죽이긴 했는데 글레이브 가드들한테 싹 쓸려버렸네요. 글레이브 가드 유명한데 1,100원이네.
바운티 헌터. 혹시 드래곤 인도라고 아십니까? 이번 드래곤 제국. 오늘 연습 대기미련이 필요 없나? 좀 투수 상가 그럴걸요? 온가? 숫자만 바뀝니다. 숫자만 뒤에. 아, 검색이 안 돼요? 왜 검색이 안 되지? 방이 안 보인다고 하네요. 나한테 보이는데. 여기 왜 간전이 안 뜨냐? 스틸로이스 갓. 세상에. 플레이어에서 관전으로 바로 못 내려갑니다. 스틸로이스 갓인데. 이 엄청난. 이 엄청난 포스는 무엇인가? 드와프.
딴딴딴. 레디 드워프 덱. 이 맵도 되게 재밌네. 중앙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맵이야. 옆에는 수풀도 많고. 로딩아 끝나라. 밤 때 걸룩 걸룩 자네. 어우 어제 너무 오래 방송했나. 온몸이 아주 삭신이 쑤시고. 어제 6시인가까지 했어요. 6시 좀 넘어서. 자, 로딩이 드디어 끝났네요. 썬더러 사격보병과 오르간건 슬레이어 그리고 롱비어드와 드워프전사 대형무기를 위주로 들고 있는 더프 친구들과 그리고 브레통 농민 폭도를 앞세운 그레일 렐릭과 보행종자 그리고 농민 궁수가 둘 그리고 퀘스트 중인 귀사가만 넷 전투 순례자가 둘이네요. 굉장히 기병 비행기병보다는 퀘스트 중인 기사 4개를 딱 대응하면서 페이와 이러면 이제 상대방의 이 뚜벅이들을 기병으로 얼마나 잘 상대해주냐 그게 관건이겠네요. 일단은 드워프는 썬더로 사격갈 좀 열어주는 그런 진을 짜고 있고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오르간 거는 어느 정도 직사기 때문에 언덕을 넘기 전에는 쏘지 않겠죠. 이제 언덕을 넘기 시작하면은 사격을 할 거고 그렇다면 브레통이 굳이 먼저 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먼저 갑니다. 와, 농민폭도는 무기가 막 삽! 곡괭이. 뭐, 그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 포크. 망치. 쇠스랑 맞아, 쇠스랑. 쟁기. 일단 넘기 시작하면 달리겠죠? 그레일 랠리. 이게 대체 뭐야?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있다. 달리기 시작하죠, 이제. 언덕 넘었기 때문에. 아, 오르간 건 폭격 시작했고요. 이제 퀘스트 중인 기사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텐데. 일단 모르라인은 기본적으로 브레통보다 드워프가 질은 좋지만 문제는 지금 양이 굉장히 많죠, 브레통. 아, 그래도 썬더러 사격 각 열려 있어서 쏘고요. 아, 지금 오르간건에 마법이 들어왔고, 그리고 슬레이어들이 기병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언 브레이커와. 그러면 기병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들러붙죠, 일단. 모르라인. 들러붙는데 일단 숫자가 많고요, 브레통. 하지만, 모랄빵 먼저 내고 있는 거는, 농민폭도는 역시 모랄이 약하죠. 슬레이어가, 아, 퀘스트 중인 기사가 상대방 하나 연 다음에, 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 잘 들어왔죠, 이건? 상대를 유인해 낸 다음에, 제대로 유효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모르라인에 그대로. 그래, 끌고 다니면서 이동하고 있죠. 하지만 롱비어드가 바로 붙어줬기 때문에, 어, 이쪽도 일단 썬더를 사격 봉쇄는 성공했고요. 지금 모루의 상황을 보면은 브레토니아가 숫자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지금 중앙 쪽이 완전히 드워프가 갈렸죠. 그리고 좌측도 유리하고 우측도 2대1. 그리고 퀘스트 중인 기사가 여전히, 아, 지금 교대하고 있죠, 지금? 아, 교대해서 또 때려줍니다. 기사 컨트롤 좋아요. 여기서 페이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양익을 박살 내면은 중앙도 자연스럽게 밀릴 수 밖에 없죠. 아, 썬더러 이제 상대 견제에서 벗어나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모르라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후퇴하죠. 슬레이어가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아 슬레이어가 상대 기병 못 벗어나게 하고 겁나 패고 있네요. 잘 때립니다. 후퇴. 농민포도 모랄빵 난거 다 돌아오고요. 페인은 만피. 아, 저 퀘스트 중인 기사가 두 개가 풀피야 지금. 전투 후반부에 들어섰는데 기병대가 풀피면은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아이언 브레이커도 풀피긴 하지만 아 이쪽 전체 몰아빵 나겠죠. 이쪽은 그리고 패주와는 드워프 실감이 된 강한 녀석. 그리고 기병이 공수 견제하러 가는 적을 역견제. 철주먹 옹그림도 퀘스트 중인 기사 상대로 싸우고 있고요. 슬레이어 돌아오고 게이지는 브레톤이 압도적이죠. 저도 사진 들어가고 강한 주먹 옹그림 대부분의 부대가 패주하는 가운데 네, 퀘스트 기사가 너무 잘 들어갔어. 역시 보병은 발이 느려가지고 아이언 브레이커도 무너지고요. 농민 포토는 또 돌아왔죠. 모랄빵 났다가 다시 와서 싸웠다가 그 금수저를 죽여! 죽창을 찌르라! 딸보는 기병한테 유린당하는 것이다.
드워프가 어쩔 수 없이 기병이 없기 때문에 아예 웅그림 고집쟁이 드워프답게 끝까지 버티고 있네.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여기 있구나 너. 그렐리랑 싸우는 거 봐. 미친. 야 이게 아프냐 이게?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아, 그래서 강합니다. 도끼질 한 방에 한 마리씩. 서로 거의 다 죽긴 했는데 거의 다 죽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오르간건 대신에 뭔가 오르간건이 많이 죽이긴 했네. 바운티 헌터 이번 대회도 연습해서 나올지. 현상금 사냥꾼이라는 것답게 저번 대회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2등을 했는데 그걸 시급으로 따지면은 한 100원 정도 되려나. 명예 그렇습니다. 아직 대회까지 시간이 아직도 약 2주 남았기 때문에 선수 로딩이 빠르네요. 도중에 땅겜 하죠 당연히. 지금까지 대회 패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신청 받고 연습 좀 시켜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루에 한 2시간? 그 정도라 연습시켜주고 땅겜 합니다 보통. 기간 내내 이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언데드가 아니라 뱀파이어 뱀파이어 카운트 스켈레톤 창병 둘 크립토로 둘 글레이브 가드 모르라인과 좀비 크립토로와
그레이브 가드 그리고 스켈레톤 창병 기병은 아예 배제한 뱀파이어 카운트예요. 3단 연습은 뭘? 3단 연습은 3단 알아서 해. 그리고 제국은 핸드거너가 무려 넷. 그리고 할버디어를 전방에 배치하고 프레즐런트가 프레전트와 창병이 좌익과 우익에 그리고 데미그리프 나이트가 둘 그리고 제국의 장수 그리고 빛의 마법사 핸드거너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 핸드거너를 얼마나 잘 쓰여주냐가 관건이겠네요. 비가 오네요 지금. 핸드거너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텐데 일단은 핸드거너가 크리토러 같은 괴수 유닛들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상대가 기병이 없기 때문에 상대 군주의 소환술 정도만 조심하면은 모르의 적금만 피한다면은 견제 없이 사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전인. 기사도 치킨들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죠. 니가 와. 상대 언데드는 문제는 핸드거너는 앞에 유닛이 있으면은 사격을 안 하는데 얼마나 사격각을 잘 열어줄지. 일단 사격을 합니다. 이게 고조차 때문에 사격을 할 수 있죠. 이러면 프리딜이 나오나요? 핸드거나 프리딜 아민토게 묶이고요. 지금 크립트 호러와 그래브가드 크립토토가 둘 묶이고 지금 상대 굉장히 많은 유닛이 묶였습니다. 지금 일단 크리토로가 붙죠. 장수가 도와주러 오고 데미그리프 나이트 3전 크리토로가 지금 핸드거너를 딜을 막고요. 일단 하지만 할버디어라서 괴물을 굉장히 잘 잡거든요. 일단 붙기만 하면은 핸드거너 중에 일부는 여전히 사격 중. 크리토로가 다가오다가 거의 전멸합니다. 하지만 재장전 중에 옆에서 프리딜 하나
그리고 장수가 상대 군주 견제해주고요. 군주끼리 싸움 이쪽은 우익은 제국이 한군 한번더가 패퇴. 하지만 프레젠트 멀쩡하고 마법전차 점사 상대의 유지력을 깎고 있죠. 이거 군주까지 죽으면은 난리가 나는데. 데미그리프 나이트 현재 체력이 거의 만땅. 이거 한 점 빛의 마법사 폐주. 핸드거너가 사격각을 잘 못 잡고 있는 가운데 헬버디어가 하나가 삭제가 될 것 같고 지금 프레지런트는 싸우지 못하고 있고요. 이거 지금 위험하죠? 글레이브가드 또 단단합니다. 아민 또 걸어주고 하지만 뱀파이어 군주를 잡으려면은 순식간에 점사해서 녹여버려야 되거든요. 피 계속 차고 있긴 한데 반지와 4개 기도로 피를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좀비가 잘 안 죽죠? 그리고 데미그리프 나이트가 상대 좀비 체리하는데 데미그리프 나이트가 사용되는 건 굉장히 뼈 아픈데, 이거 군주 죽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반지가 발동 중인데, 아민톡 마지막 써주고, 군주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 죽었네요. 하지만 글레이브 가드가 엄청나게 생생하거든요. 일단 이쪽에 좀비도 정리를 하고 모르라인은 뱀파이어가 압도를 했는데 자 제국은 이제 정비해야 되죠. 핸드거너가 아직 탄약이 많이 남았습니다. 추스리는 모습 오기 전에 딜 최대한 많이 넣어야죠. 아직 나가시의 발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단 재생 상대 유지력 없애야 됩니다. 글레이브가 또 순식간에 모랄 다 날아가서 이제 피가 자동으로 까이죠. 핸드건너 프리딜. 아 지금 데미그리프 나이트가 약간 막고 있어가지고 딜이 잘 안나오네요. 아 모랄이 엄청나게 까이죠. 이러면은 피가 자동으로 달아버립니다. 실버블렛은 거의 탄 다 썼어요. 딜을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참변 뛰어오고 일단 딜을 막습니다.
하지만 데미그리프 나이트도 거의 체력이 없고 장수랑 법사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의 나머지 일들은 너무 체력이 없죠. 데미그리프 다 죽으면 또 모릅니다. 마법전차 아 폐주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폐주가 시작됐죠? 어? 무의미한 승리. 아 뱀카가 또 글레이브 같으면 어거지로 모여서 일단 핸드거너가 굉장히 탄을 많이 쏘긴 했는데 강하네요. 강해. 군주가 죽어도 저 재생시켜주는 마차를 터뜨리지 않으면은 뒷심이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아군 사격에 자기 유닛이 얼마나 죽는지 모르니까 데미그리프가 그레이브가드한테 녹을 유닛은 아닌데 엠바법사 3개 그리폰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죠.
몬스터를 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뱀파이어는 군주가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가 막 바글바글 거리는 건 호우밖에 없지 않나. 거의 보통 뭔가 소수 정예잖아 뱀파이어는. 뭔가 뱀파이어라고 하면은 어? 좀 귀족 좀 있어 보이고 그런 애도 아니면은 뭔가 뱀파이어 같지 않잖아. 이거 고조차를 잘 이용해서 핸드건어 프리딜 같은 거 못 만드나? 약간 이런 낮은데 모루를 배치해두고 살짝 위에 핸드건어 두면은 쏘려나? 어쨌든 제국은 엠버 마법사 세기를 새에 태운 그리고 할버디오와 그레츠도드 그 모루 딴딴 영웅 저격이 약간 노골적으로 보이는 그런 로스터고 그리고 뱀파이어 카운트는 아까와 좀 화이트킹이 있네요 이번엔. 군주와 화이트킹, 그리고 좀비 벽과 글레이브가드 둘, 크립토호러 둘. 이 뱀파이어는 크립토호러 둘, 글레이브가드 둘. 뭔가 좀비가 좀 더 모루의 중심이 되는 그런 로스터네요. 스켈레톤 참여 두 개가 있고 그리고 바르가이스트가 있네요. 비행보병 그리핀으로 하나씩 좀 찍어 먹는 그런 조합 같은데 일단은 뱀파이어 카운터가 공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 떠있는 애들을 마법으로밖에 견제를 못하죠. 아 일단은 모티스의 엔진 나가시의 발톱을 먼저 저격합니다. 점사하는 모습. 아 차지 보너스만 받고 바로 도망가네요. 차지만 봐가지고 바로 도망가는
이거 모르 싸움 시작됐고요. 크리토로에 할버디가 붙여주고, 지금 모르가 그레이트 소드와 할버디였기 때문에 제국 모르도 제국에서 가장 강한 모르들만 데려왔어요. 일단 내 핵이기도 요 체력 채워주고, 비행 괴물이 모르 쪽 뒤쪽 파고들고, 그리고 전차는 저격을 합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잘 안 깨지죠 지금. 불사 부활 근접방어 버프를 통해서 버텨주고 있고, 깨졌습니다. 이제 누구 저격하죠? 아 이번엔 영웅이네요. 마차를 터트린 다음에 바로 영웅. 아 영웅 피 까이는 속도가 엄청나죠 지금. 지금 세월의 저주를 통해서 4개 기도 에서 버티고 있죠 일단. 아 오히려 엠버마사 하나가 폐주하면은 잡기 힘들어지죠. 피가 꽉 찼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제국의 유닛들이 얼마나 잘 싸우고 있나 봐야 되는데 지금 비등비등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죠? 아 피가 확 찼다가 다시 확 까인 불사부활 버프로 다시 버티고 있고, 죽나요? 죽나요? 죽었나요? 죽이긴 했는데 문제는 유닛들이 이거 죽인다고 끝이 아니에요. 화이트킹도 남아있고